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1장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 못에 걸린 단장을 꺼내 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문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찍어니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이 소리를 내어 열려지고 또 소리를 내어 닫혀졌다. 어머니는 얇은 실망을 느끼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려 한다. 중문 소리만 크게 나지 않았으면 아들의 네 소리를 혹은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다시 비누질을 하며 대체 그대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여 본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우선 낮에 한번 집을 나서면 아들은 밤늦게나 되어 돌아왔다. 늙고 쇠약한 어머니는 자리도 깔지 않고 맨 바닥에다가 팔을 괴고 누워 아들을 기다리다가 곧잘 잠이 든다. 편안하지 못한 잠을 2시간씩, 3시간씩 계속될 수 없다. 잠깐 잠이 들었다 깰 때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방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둥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다. 자정. 그리 늦지는 않았다. 이제 아들은 돌아올 게다. 어머니는 아들이 어서 돌아와 자라고 빌며 또 어느 틈엔간 꼬박 잠이 든다. 그가 두 번째 잠을 깨는 것은 새로 한점 반이나 두 점. 그러한 시각이다. 아들의 방에는 그저 불이 켜 있다. 아들은 잘 때면 반드시 불을 끈다. 그러나 혹은 어느 틈엔가 아들은 돌아와 자리에 누워 책이라도 읽고 있는 게 아닐까. 아들에게는 그런 버릇이 있다. 어머니는 소리 안 나게 아들의 방 앞에까지 걸어가 가만히 안을 엿듣는다. 마침내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보고, 이때 웬일일까? 호젓한 얼굴을 하고, 다시 방문을 닫으려다 말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나이 찬 아들의 기름과 분냄새 없는 방이 늙은 어머니에게는 애달펐다. 어머니는 초저녁에 깔아놓은 채 그대로 있는 아들의 이부자리와 베개를 바로 고쳐놓고, 그리고 그 옆에가 앉아본다. 26회를 길렀어도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자식이었다. 서로 26회를 26 곱하는 일이 있다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차리라. 그래도 어머니는
그가 작은 며느리를 보면 이렇게 밤늦게 한 가지 걱정을 덜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얘는 왜 장가를 들려고 안 하는 겐구? 언제나 혼인 말을 꺼내면 아들은 말하였다. 돈한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 하지만 어떻게 도리가 있느니라. 어디 월급쟁이가 되더라도 두 식구 입에 풀칠이야 못할라고.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레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 그래도 장가를 들어놓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제 계집 귀여운 줄 알면 자연 돈벌궁리를 하겠지. 작년 여름에 아들은 한 색시를 만나본 일이 있다. 그 애면 저도 싫다고는 않겠지. 이제 이놈이 들어오거든 단단히 다져버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손주 자식을 눈앞에 그려보기조차 한다. 이장 아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무어라 말할 수 있기 전에 이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놓는다. 그런데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아들은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내일 쓰고.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나온다. 얘기는 내일 아침에라도 하지. 그러나 11점이나 5점이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버렸다. 때로 그를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을 때그 어느 한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뭐, 잡수시고 싶으신 거 없어요? 그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을 신통하게 기뻐하였다. 어서 내 생각 말고 내 양말이나 사신어라. 그러면 아들은 으레 제 고집을 세웠다. 아들의 고집 센 것을 물론 어머니는 좋게 생각 안 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면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머니는 만족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 준다. 대체 무얼 사줄 테냐? 뭐든 어머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래도 좋으냐? 네. 그래, 어머니는 애누리 없이 욕망을 말해본다. 너, 나 치마나. 해주려무나. 아들이 흔히 응랑하는 걸 보고 내 아주범은 부어 안 해주니? 아들은 치마 두 가음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하여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머니는 말한다. 그럼 내 아주몸이나 해주렴. 아들은, 아니에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 그리고 돈을 내놓았다.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가장 자랑스러이 돈을 집어들고, 예, 옷감 밖으로 나가자. 아제비가 치마하라고 돈을 주었다. 네, 아제비가. 그렇게 건넌방에서 재봉틀을 놀리고 있던 만 며느리를 신기하게 놀래어준다. 치마가 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입고 나들이를 하였다. 일갓집 대청애가 주인 아낙네와 마주앉나 갓난애 같이 어머니는 치마 자랑할 기회를 엿본다. 주인 마누라가 섣불리, 참, 치마 좋은 거 해입으셨구만. 이라고나 한다면 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준 거죠? 제 아주몸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묻지도 않는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의 훌륭한 자랑거리라 생각하였다. 자식을 사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없다.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갑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작정해 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 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일 갔다가 공부를 하고 온내 아들이 구하여 일자리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3장 구보.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광교로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하기야 중문을 여닫으며 구보는 네 소리를 목구멍까지 내어 보았던 것이나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공교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3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하여야만 하였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본다. 처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리는 듯 쉽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하여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도 그가 갈 속은 없었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비록 식욕은 왕성하더라도, 잠은 잘 오더라도, 그것은 역시 신경쇠약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떠름한 얼굴을 하여 본다. 취박 4.0, 취나 2.0, 취안
2.0, 고정 4.0, 수 200.0. 1일 3회 분복 2일분. 그가 다니는 병원의 젊은 간호부가 반드시 삼비스이라고 발음하는 이 약은 그에게 조그마한 효험도 없었다. 구보는 갑자기 옆으로 몸을 비킨다. 그 순간 자전거가 그의 몸을 가까스로 피하여 지났다. 자전거 위의 젊은이는 모멸 가득한 눈으로 구보를 돌아본다. 그는 구보의 몇칸통 뒤에서부터 요란스레 종을 울렸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위험이 박두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그가 삼비스의 처방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구버는 자기의 왼편 귀 기능에 스스로 의혹을 갖는다. 병원의 젊은 조수는 결코 익숙하지 못한 솜씨로 그의 귀 속을 살피고, 그리고 대담하게도 그 안이 몹시 불결한 까닭 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선언하였었다. 한 덩어리의 귀지를 갖기보다는 차라리 4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중이염을 앓고 싶다 생각하는 구보는 그의 선언에 무한한 굴욕을 느끼며 그래도 매일 신경질나게 귀 안을 소지하였었다. 그러나 구보는 다행하게도 중이 질환을 가진 듯 싶었다. 어느 기회에 그는 의학사전을 뒤적거려 보고, 그리고 별 까닭도 없이 자기는 중이 가다바에 걸렸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사전에 의하면 중이 가다바에는 급성 및 만성이 있고, 만성 중이 가다바에는 또 다시 이를 만성 건성 및 만성 습성의 이자로 나눈다 하였는데, 자기의 이질은 그 만성 습성의 중이 가다바에 틀림없다고 구보는 작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실한 것은 그의 왼쪽 귀뿐이 아니었다. 구보는 그의 바른쪽 귀에도 자신을 갖지 못한다. 언제든 수의 전문의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1년이나 그대로 내버려 둔채 지내온 그는 비교적 건강한 그의 바른쪽 귀마저 또 한편 귀의 난청 보충으로 그 기능을 소모시키고, 그리고 불어난 장래에 듄케르 청장관이나 전기 보청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쿠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쿠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쓸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나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막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R 4 L 3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와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4장 전차 안에서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두번 횡단하여 화신 상회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너댓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끗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여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나미와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의 단장과 또한 손의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9번은 차창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용을 받쳐 대인 창을 본다. 전착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9번은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누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 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5잎 동전을 본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 12년, 11년, 8년, 12년. 9번은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것이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 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를 오를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뒤를 캐어 물을 게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체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초라하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5장. 전에 선본 여자.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 쉽다. 여자는 응당차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한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런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지 않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을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괴이하고 구수어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그윽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번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우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리어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한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속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엔 정차 속에서 자기를 또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 어떠한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그 차를 탄 것에 틀림없다는 것을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가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100동화를 골라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에 본 일은 없었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여 본다.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그것은 허영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개술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서는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 관계가 있는 노 마나님이 와서 색시집에서도 이 편의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계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9번은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전차가 야초정 근처를 지나갈 때 9번은 그러나 그 흥분에서 깨어나 뜬 모를 웃음을 입가에 띄어본다. 그의 앞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다 양산을 놓고 있었다. 어느 잡지에선가 구보는 그것이 비처녀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운 일이 있었다. 나는 머리를 틀어 올렸을 뿐이나 그만한 나이로는 저 여인은 마땅히 남편은 가졌어야 오를 게다. 아까 그는 양산을 어디다 놓고 있었을까 하고 9번은 객적인 생각을 하다가 여성에 대하여 그러한 관찰을 하는 자기는 혹은 어떠한 여자를 아내로 삼든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어 주지나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행복되게 하여 줄 것이다. 구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여자를 차례로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가만히 한숨 지었다. 6장. 짝사랑했던 여인. 일찍이 구보는 버스의 누이에게 짝사랑을 느낀 일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저녁, 그가 버스를 찾았을 때, 문간으로 그를 응대하러 나온 버스의 누이는, 혹은 정말 나이 어린 구보가 동경을 마음을 갖기에 알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하였는지도 모른다. 15살짜리 문학 소년은 그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하고, 뒷날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면 응당 자기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주 벗을 찾아가 그와 만날 기회를 엿보고, 혹 만나면 저 혼자 얼굴을 붉히고, 그리고 돌아와 밤늦게 여러 편의 연애시를 초하였다. 그가 자기보다 3살이나 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보의 마음은 불안하였다. 자기가 한 여자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여도 결코 서투르지 않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여자는 이미 그 전에 다른 더 나이 먹은 이의 사랑을 용납해 버릴 게다. 그러나 구보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있기 전에 여자는 참말 나이 먹은 남자의 품으로 갔다. 17살 먹은 구보는 자기의 마음이 퍽이나 괴롭고 슬픈 것 같이 생각하여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복을, 특히 남자의 행복을 빌려들었다. 그러한 감정은 그가 읽은 문학 서류에 얼마든지 쓰여 있었다. 결혼 비용 3,000원, 신혼여행은 동경으로, 관수동에 그들 부처를 위해 개축된 집은 행복을 보장하는 듯 싶었다. 이번 봄에 들어서서 구보는 벗과 더불어 그들을 찾았다. 이미 두 아이의 어머니인 여인 앞에서 구보는 얼굴을 붉히는 일 없이 평범한 이야기를 서로 할수 있었다. 구보가 7살 먹은 사내 아이를 영리하다고 칭찬하였을 때 젊은 어머니는 그러나 그 애가 이 골목 안에서는 그중 나이 어림을 말하고, 그리고 나이 먹은 아이들이란
저희보다 작은 아이에게 대하여 얼마든지 교활할 수 있음을 한탄하였다. 언제든 딱지를 가지고 나가서는 최후의 한 장까지 빼앗기고 들어오는 아들이 민망하여 하루는 그 뒤에 연필로 하나하나 표를 하여 주고 그것을 또다 읽고 돌아왔을 때 그는 골목 안에 아이들을 모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딱지에서 원래의 내 아이 물건을 가리어내어 거의 모조리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젊은 어머니는 일종의 자랑조차 가지고 구보에게 들려주었다. 구보는 가만히 한숨 짓는다. 그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수 없었던 것은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 그러한 여인은 혹은 한평생을 두고 구보에게 행복이 무엇임을 알 기회를 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천정으로 향한다. 생각에 필요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거야 할 것이다. 몇 점이나 되었나? 구보는 그러나 시계를 갖지 않았다. 갖는다면 그는 우아한 회중시계를 택할 게다. 손목시계. 그것은 소녀 취미에나 맞을 게다. 구보는 그렇게도 손목시계를 갈망하던 한 소녀를 생각하였다. 그는 동리에 전당 나온 18금 손목시계를 탐내고 있었다. 그것은 4원 80전에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 말고 치마 하나를 해입을 수 있을 때에 가지는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뱀베르크 실로 짠 보일 치마 3원 60전. 하여튼 8원 40전이 있으면 그 소녀는 완전히 행복일 수 있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 결코 크지 못한 욕망이 이루어졌음을 듣지 못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얼마를 가져야 행복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7장. 사람 사이의 교섭의 번거로움. 다방의 오후 2시. 일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동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 같이 느꼈다. 그들의 눈은 그 광선이 부족하고, 또 불균등한 속에서 쉴 사이 없이 제 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하소연한다. 때로 탄력 있는 발소리가 이 안을 찾아들고, 그리고 호화로운 웃음소리가 이 안에 들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방에 깃들인 무리들은 그런 것을 업신 여겼다. 구보는 아이에게 한 잔의 가베차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 탁자로 갔다. 나는 대체로 얼마가 있으면. 그의 머리 위에 한 장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어느 화가의 도그류 벌전. 구보는 자기에게 양행비가 있으면 적어도 지금 자기는 거의 완전히 행복이 쓰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동경에라도. 동경도 좋았다.
구보는 자기가 떠나온 뒤의 편한 동경이 보고 싶다 생각한다. 혹은 더좀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지극히 가까운 데라도 좋았다. 50리 이내의 여정에 지나지 않더라도 구보는 조그만 슈케이스를 들고 경성역에 섰을 때 응당 자기는 행복을 느끼리라 믿는다. 그것은 금전과 시간이 주는 행복이다. 구보에게는 언제든 여정에 오르려면 오를 수 있는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약간의 금전이 가져다 줄수 있는 온갖 행복을 손꼽아 보았다. 자기도 혹은 8원 40전을 가지면 우선 조그만 한 개의 혹은 몇 개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게다. 구보는 그러한 제 자신을 비웃으려 들지 않았다. 오직 고만한 돈으로 한때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애달프고 또 사랑스럽지 않은가. 구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가 원하는 최대의 욕망은 대체 무엇일꼬 하였다. 석천 탁목은 화롯가에 앉아 곰방대를 닦으며 참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듯 하면서도 없었다. 혹은 그럴 게다. 그러나 구태여 말하여 말할 수 없을 것도 없을 게다. 원차 마경의 구여 붕우공 폐지 무감은 자로의 뜻이요 좌상 객상만 회중 주불공 이것은 공룡의 원하는 바였다. 구보는 저도 역시 좋은 벗들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였으면 한다. 갑자기 구보는 벗이 그리워진다. 이 자리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또 같은 생각 속에 있고 싶다 생각한다. 구둣발 소리가 바깥 포도를 걸어와 문 앞에 서고, 그리고 다음에 소리도 없이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는 구보의 벗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두 사람은 거의 일시에 머리를 돌리고, 그리고 구보는 그의 고요한 마음속에 음유를 갖는다. 그 사나이와 구보는 일찍이 인사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교롭게 어두운 거리에서였다. 한 벗이 그를 소개하였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하였었다. 사실 그는 구보의 이름과 또 얼굴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구보는 그를 몰랐다. 물론 채 어두운 곳에서 그대로 헤어져 버린 구보는 뒤에 그를 만나도 그를 그라고 알아내지 못하였다. 그 사나이는 구보가 자기를 보고도 아는 채안 하는 것에 응당 모욕을 느꼈을 게다. 자기를 자기라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평온할 수 없었을 게다. 그러나 구보는 몰랐고 모르면 태어날 수 있다. 자기를 볼 때마다 황당하게 또 불쾌하게 시선을 돌리는 그 사나이를 구보는 오직 괴이하게만 여겨왔다.
회의하게만 여겨오는 동안은 그래도 좋았다. 마침내 구보가 그를 그라고 알아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아명을 주었다. 그 뒤부터 구보는 그 사나이와 시선이 마주치면 역시 당황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고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 놓는다. 구보는 다방 안의 한 구획을 그의 시야 밖에 두려 노력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의 번거로움을 새삼스레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보는 백동화를 두푼 탁자 위에 놓고 그리고 공책을 들고 그 안을 나왔다. 어디로? 그는 우선 구청 쪽으로 향하여 걸으며 아무튼 버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후보는 거리의 순서로 버들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았다. 그러나 이 시각에 집에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듯 싶었다.